80에서 85, 그다음에 권위장을 3명을 가지고 있고, 작년 세계선수 선수권대회 국가대표로 출전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현기가 19년, 그리고 머리치기가 특기인 청색 도복의 최영준, 그리고 백색 도복의 이강호 선수, 구미시청 소속이죠? 네, 이강호 선수, 구미시청 소속으로 상당히 검도에서는 슈퍼스타라고 할 수가 있죠. 네. 현재 나이가 41세인데 국가대표를 6번, 그러니까 18년 동안을 국가대표를 역임했고 개인전 준우승까지 차지하고 한국 검도가 단체전 우승하는데도 많은 공을 세운 선수입니다. 예. 자, 이번 8강 경기는 4명의 심판 정성대, 김옥은, 주세영, 배명환 두 분들이 수고해 주겠습니다. 청색도복의 최영준, 이광호, 삼성과 함께 시작합니다. 자, 중단 자세. 저렇게 허리 쪽에 이 엄을 갖고 시작하는 것이 중단 자세죠. 네. 가장 기본적인 자세죠. 예. 저 중단 자세는 상대를 공격할 때 또는 방어할 때 가장 이상적인 자세라고 합니다. 청자분들이 보시듯이 굉장히 큰 함성을 서로 이 호흡을 맞대면서 철망 사이로 눈빛 싸움, 함성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네, 검도는 기검체 일치니 이 모든 타격을 할 때 기검체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그중에서 기압으로서 상대의 기세를 늘리고 자기의 기세를 널리 더욱더 확장시키는 방법입니다. 예. 자, 일반적인 5분 안에 2점을 획득하면 끝나게 되죠? 그렇습니다. 예. 고등이 싸움. 이강호 선수는 6년 동안 6번이나 국가대표를 역임하고 그동안에 많은 입상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도 선수로는 최초로 국민체육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 연금이요? 네, 그동안 올림픽 종목이나 아시안게임 종목 선수들이 주로 받아왔는데 네. 검도 선수로는 최초로 국민연금, 체육연금을 받게 되었고 이런 그 사례는 검도 후배들에게 많은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예. 뒤에 연금 타는 선수들이 혹시 또 있었나요? 없습니다. 아, 네. 멋지기! 유효 부위는 머리, 손목, 허리, 그리고 찌르기가 되겠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강호 선수 머리치기를 시도했는데 최영준 선수가 이를 잘 막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흰색 도복의 이강호는 바로 이 대회 작년에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박병훈 선수와 결승전에서 아쉽게 패하고 준우승을 차지했죠. 이건 또 이강호. 쫓아가면서 머리치기를 성공시켰습니다. 이렇게 1점이라고도 표현하고 한 판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결국 2점을 머리치기로 만약에 1점인 상태에서 시간이 5분이 지나면 1대0으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대학부와 일반부는 5분 경기 시간입니다. 절반부가 올랐고 2분 36초가 남았습니다. 네, 이강호 선수 지금 발에 약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지를 선언했죠. 그렇습니다. 자, 검도가 보기와는 다르게 부상이 거의 없는 종목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죽두를 들고 하기 때문에 보기에는 상당히 과격한 운동 같지만 보시다시피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머리치기 점수죠? 네, 머리치기. 네. 기세 있게 쫓아와서 머리치기를 선보였고 그렇죠. 반면에 최영준 선수는 이를 받아쳐야 되는데 뒤로 밀리기만 하다가 한 대를 머리치기를 얻어맞았죠. 예. 점수 나는 것을 보면 연습하는 것이 많거든요. 네, 그렇죠. 서로 간의 기량이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한 칼로는 거의 득점하기가 어렵고 세 번째 칼에서 많이 승부가 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손목 치고 머리치기 들어갔을 때 머리치기를 시도하는 순간에 최영준 선수가 손목을 받아쳐서 1대1 동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면은 어떻게든 끝나요. 그렇습니다. 두 선수 국가대표 선수에서
많은 같이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서로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지 않고 아주 공격적인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어떤 탐색전 혹은 신경전, 코드니 싸움이 또 보면 재미있거든요. 네, 저희가 중단 자세이고 현재는 예. 또 붙어 있을 때는 한 코드니를 쳐다보면서 마주하면서 코드니 싸움을 하면서 득점 비율을 노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코드니가 이 손잡이 바로 위에 있는 동그란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손을 보호하는 장비죠. 예. 코등이 순수한 우리나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코등이 싸움이 네.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등이 보이죠? 동그랗게 예. 네. 칼 코등이. 대략 일반부는 이 칼의 길이가 120cm 이내입니다. 네, 무게는 510g 이상입니다. 그렇죠. 팔 끝을 대면서 신경전. 남수가 1분. 신경이 몇 분합니다. 이강호 선수가 41세 아주 젊은 선수 못지않게 아주 활발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백색도 뭐 이강호 41세, 청색 최영준이 31세, 10살 차입니다. 네, 검도는 죽두를 들고 합니다. 신체끼리 서로 맞붙는 태권도나 유도와 같이 유도보다 훨씬 더 선수의 수명이 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서로 눈빛 교환, 호흡 조금 사이로 눈으로 다 보이죠. 네, 호면 우리가 면금이라고 하죠. 면금. 네. 우리가 그 사람의 얼굴은 잘 볼 수 없지만 그 호면을 쓴 사람은 모든 게 다 잘 보입니다. 네. 다시 못한 나오지 않습니다. 네. 두 선수 공격 내 5분이 다 지났고. 예. 5분이 지났기 때문에 1대1 승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2분 연장전을 하게 됩니다. 네. 2분 연장전은 소위 말해 뭐 또 이거 하면 끝나요. 한 점을 먼저 따면 그것으로 경기가 끝나게 됩니다. 예. 이강호 선수는 허리치기, 최영준 선수 머리치기를 시도했는데 둘 다 한 점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머리치기로 전화 유효타 나오지 않고 다시 코딩이 싸움. 예, 두 선수 아주 박진감 있게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검체 일치. 서로 맞붙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지나치게 힘겨루기를 하면 기술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코딩이를 마주하면서 기술로서 합니다. 머리치기, 아주 큰 머리치기. 역시 경기가 팽팽할 때에는 큰 동작, 정.